How are you?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쿠키런 킹덤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쿠키런 킹덤에는 에픽 등급까지만 존재하죠. 근데 에픽 위에 이제 전설 등급이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전설 쿠키들이 벌써 유출됐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설보다 더 위에 등급이 있다고 하는데 유출된 사진 바로 보시죠. 자자자자 요겁니다. 문제 사진인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뭐 에픽 등급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뭐 칠리 맛 쿠키도 있고 뭐 뱀파이어 맛 쿠키 다 알고 계시는 쿠키들이 있는데 예, 쭉 내리다 보면 어? 이거 뭐야? 이거 뭔데? 그리고 요것도 뭐야? 요 보라색 모양의 쿠키가 이제 전설 쿠키죠. 그리고 전설 쿠키를 넘어선 무지개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요 쿠키, 이게 바로 전설을 넘어선 에이션트 등급의 쿠키라고 합니다. 와, 미쳤다 이거. 이게 뭐였죠? 이게 바람궁수 쿠키였나요? 이거 옛날에 제가 쿠키워즈 할 때 전설 등급인가 그랬거든요. 아, 이것도 이제 전설 등급 등장하고 나서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전설 쿠키들을 미리 플레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어요. 자, 이 영상 보셨었죠? 철과 불과 혼돈의 시대의 열기가 가라앉고 튜토리얼에서 전설 쿠키들이 전부 등장을 합니다. 바삭한 피조물들이 세상에 그래서 오늘은 그 전설 쿠키들이 그 이름이라든지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자고요. 오, 이거지 이거지. 얘네들이 전설 쿠키들이야. 고귀한 지혜와 강렬한 지렸다. 힘 쿠키들이 모여들고 와 영웅들은 이 전설 쿠키들 뽑으려면 또 현질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세인트 릴리 쿠키 얘는 알겠다. 얘는 그 메인 스토리에서 저번에 나왔었잖아요. 찬란했던 시절도 잠시. 야, 이거 영상 다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 처음 봤을 때는 뭐 아무것도 몰랐어가지고 뭐가 뭔지 잘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아기 참거래. 나왔다 나왔다. 전설 쿠키 5인 집합입니다. 자, 다섯 개의 전설 쿠키들 전부 등장입니다. 첫 번째 세인트 릴리 쿠키입니다. 얘는 딱 봐도 힐러같이 생겼거든요. 자, 그리고 삥꾸삥꾸한 그 전설의 정체는 홀리베리 쿠키였습니다. 그리고 다크 카카오 쿠키 생크림 같으니 얘는 약간 찌르는 버터 냄새 때문에 딜러 플러스 탱커 느낌의 그런 캐릭터지 않을까 싶거든요. 얘랑 비슷한 스타일 쿠키가 이미 있을 텐데. 그리고 골드 치즈 쿠키, 얘는 원거리 공격인가요? 어둠 마녀 쿠키, 퓨어 바닐라 쿠키. 자자자자자 전설 쿠키들 한번 빨리 써보자. 먼저 다크 카카오 쿠키의 스킬은 와, 전방을 찌르면서 전체 내려찍기. 개성의 스킬 아니냐? 그리고 얘가 홀리베리였죠? 홀리베리는 탱커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뿡! 오이야, 전설 쿠키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공격 스킬들이 다 세네? 그리고 나중에 뭐 어둠 마녀 쿠키도 나오겠죠? 자, 일단은 두 명 써봤고 나머지 애들 스킬 좀 알아봅시다. 자, 퓨어 바닐라 스킬 오픈. 얘가 힐러구나. 얘 같은 경우에는 힐을 써주면서 보호막을 같이 넣어주는 그런 스킬이네요. 세인트 릴리는 뭐야? 참여하게 될걸? 치명타 확률 늘려주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힐을 한번 넣어주네요. 얘는 약간 지원형 캐릭터구만. 골드치즈는 뭐야? 오, 완전 퓨어 딜러네요. 화살을, 불꽃 화살을 날리는 골드치즈 쿠키입니다. 자, 스킬 써주고. 아, 난 다크 카카오가 좀 마음에 든다. 한번 찌르고 내려 찍어. 찍었다. 우와.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전설 쿠키들이 봉인이 된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전설 쿠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오늘은 이것저것 조금씩 건물들을 지어놨거든요. 저번 시간보다 확실히 좀 넓어졌죠? 이제 이쪽 영토를 좀 확장을 하면 되거든요. 빨리 일단은 여기 한 줄 라인 정도는 싹 다 열어가지고 뭔가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 오늘의 운세 체크부터 합시다. 전설 쿠키가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에픽에 꼭 목매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 지금 또 무료 뽑기가 무려 30개나 있어가지고 갖고 싶었던 요 우유맛 쿠키 이건 너무 갖고 싶어요 진짜. 한 번만 해볼까? 아 고급 뽑기 다섯 번 있으니까 이거부터 쓰자. 빠라빠라빠빠빠빠빠빠 뭐야? 아 갑자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자 근데 에픽이 뜨긴 떴어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 무공비급 얻어야 되는데 제발 무공비급 나이스! 와 이거 그렇게 안 나오더만 드디어 나왔구만. 아주 좋다 너무 좋다. 지금 보물 중에서는 완전 1티어거든요 저게. 야 겁나 세지겠는데 이제? 무공비급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모든 쿠키 공격력 30%를 증가시키는 어마무시한 네 유물이에요. 아레나 한번 붙어볼까 그런 거면? 어 너 나랑 좀 비슷하겠다 스펙. 무공비급 요거를 끼면 좀 강력하겠죠? 전투력은 비슷하지만 제가 이길 겁니다. 딱 봐도 제가 스펙이 더 좋아요. 그렇다면 도망쳐보시죠. 나 비벼! 잠깐만 내가 지네 설마? 힘내라 힘! 아 힘내라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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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자 스킬 한 번만 더 쓰면 돼! 나이스! 어 무공비급 겁나 쎄. 무공비급 그나저나 이거 우유맛 쿠키 얻을 수 있을까요? 나 얘가 너무 갖고 싶어. 도발 효과 우리 탱커 중에서 완전 1티어 중에 1티어라고 하거든요 얘가. 얘도 나쁘지 않다던데. 아 맞아 그 전설하고 비슷하다고 했던 애가 얘요. 다크초코 쿠키 얘가 약간 업그레이드 된 게 다크카카오 쿠키? 응 그런 느낌? 아, 조만간 저거 쿠키커터 포함해가지고 뽑기 한번 오지게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마을 꾸미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땅을 좀 더 넓히자. 어 다이아 겁나 많이 드네. 일단은 오늘 있는 거 갖고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라즈베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배치를 해주고 아니다 여기다가 배치를 해주고요. 또 같은 대장장이는 같이 붙여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무 공장은 전부 다 여기다 배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아 그리고 랜드마크가 뭔가 시야를 가리니까 좀 그래. 아 야 시계탑 치우니까 편안하다. 어 한눈에 들어오니까 좋네. 잠깐만 이러니까 이제 슬슬 마을 느낌이 살짝 나지 않나요? 건물이 많아지니까. 근데 이거 확실히 건축하는 것도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완전 탁 트인 새로운 공간이 생겼죠. 오늘은 여기다가 뭐 지어볼까? 캠핑 세트! 여기다 캠핑장 꾸미자. 모닥불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어 놀이터 느낌도 나고 이거 괜찮겠네. 자 여기다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캠핑의 꽃은 또 텐트지. 그 다음에 해먹 장작 더미? 장작 더미도 계속 넣을 수 있게 텐트 옆에다가 세팅해주고 팬케이크 캠핑 텐트. 오 좋아. 캠핑하면 또 바베큐 뺄 수 없죠. 모닥불 옆에다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주고요. 오 됐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초간단 캠핑장 세트 완성. 캠핑하고 딱 즐기면서 여기 앉아서 같이 식사까지 하는 그런 그림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모여라 앉아. 자 너는 미끄럼틀 타고 다 앉으세요. 쿠키들 어디 가서 이 자식들 여기서 농땡이 까고 있어. 일로와. 모여 오늘 다같이 모여가지고 반상회 실시한다. 정글전사도 일로 오고 허브맛 또 오고. 어 그러네. 야 이거 허브맛 쿠키가 여기다가 딱 허브로 시즈닝 딱 해주면 되게 좋겠다. 응. 야 허브 좀 뿌려봐. 착착착 조미료 좀 착착착착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있게. 새꽃이 피었답니다. 오케이 허브도 얹어주고 너 여기 앉아.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맛이 어디 갔지? 뱀파이어 맛 오고 아주 에스프레소만 귀족이야 귀족. 자 앉아봐요. 자 여기 앉을 사람은 다 앉고. 오 여기 한 사람밖에 못 재는구나. 모여봐. 아니 자꾸 어디로 도망가. 난 여기서 요리 좀 하고 있고. 아 반상회가 끝나자마자 다 도망가네. 자 일단 오늘 간단하게 그 전설 쿠키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알아봤고 그리고 미니
캠핑 야영장도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아, 다음 시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건축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휴지마 쿠키 왕국의 번영을 위하여. 자, 여러분들 휴바.